이 박지영 씨 한참기에 또 화제가 됐던 산산조각 피자님 보고 싶었어요. 우리 문세윤 씨 하시는 말이죠. 네. 액상예술대상에서 정우성 씨 샷이 뭐야? 나 못 봤는데. 그 뒤에 문세윤 씨가 잡혔죠. 자, 정우성 씨는 조각, 뒤에 문세윤 씨는 산산조각이 이렇게 해서. 야, 나 이 컬투쇼에서 이거 한지 몰라가지고. 아니 죄송히 띄워놓고 산산조각이라고 계속. 네,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산산조각 아니고 조각 피자라고 올렸는데 산산조각이라고 황재성이가 그래가지고. 예, 이거 참 불운이죠. 자리 배치 참 불운입니다. 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런 불운이 또 있을까 싶어요. 네, 아니, 지금 네.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아니 같이 몇 번 잡히더라고 그걸.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황급히 고개를 돌려봤는데 저렇게 됐어요. 네, 예. 네. 옷도 똑같이 입으셨네요. 네, 같은 색. 네, 같은 야, 근데 모타이를 말고 오셨는데. 어, 야, 지금도 산산조각. 어, 눈빛이 너무. 조각과 산산조각. 황재성 씨가 그렇게 떠들어놓고 네. 막 이렇게 낄낄대더니 네. 2부에서 컬투 장명소에서 누군가가 그 13년 된 자기 팬티 이름을 줘달라고 해갖고 남자분이 정말 네. 밤에 추억을 잊지 못해서 이름을 줬는데 팬티 이름이 황재성. 황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네. 황재성 팬티. 팬티가. 요 팬티예요. 요게 이제 황재성이라고 이름 져줬어요. 이거 뭐예요? 남자 거예요? 예, 남자 팬티예요. 남자 팬티가 이래요? 저는 첫날 밤 입었던. 저 팬티가 독수리가 앞에 그려졌는데 불이 꺼지면 나와요. 형광. 야, 괜찮아요 아주. 예, 진짜 남자의 어떤 힘의 상징 황재성 팬티. 야, 황재성 팬티. 그런 기념일 날만 입면 돼요.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세윤이 형 그러면 정우성 씨 뒤에 계셨으면 대화도 하셨어요? 아, 대화 인사 정도. 아, 앉을 때 잠깐. 인사 끝. 너무 멋져가지고. 받아줬나요 정우성 씨가? 인사를 예 받아주더라고. 받아줘.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억이 있습니다. 정우성 씨랑 우성 형님이랑 바로 옆 소변기에서 같이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대단한 추억이네요. 그 인사도 나누고. 아, 그 또 알잖아요. 우리 소변 볼 때 남자들끼리 또 인사하는 건 또 약간 실례거든요. 그렇죠. 그 마무리를 하고서 인사. 네네.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추억 잘 간직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자.